제작진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기업 대표 A씨였습니다. 알바냐? 억울함에 알아놓은 A씨. 당연히 억울하죠. 유행어라는 게 저작권으로 인정된 여러 따위를 한 거였으니까요. A씨의 말처럼 우리 법원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의 제약에 대한 우려로 유행어, 즉 단순한 단어의 조합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대체로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유행어 사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알바냐? 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끌게 된 개그맨 B씨. 알바냐? 내 인기는 날로 높아져 그의 이름보다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 그 사람 알바냐 아니에요? 알바냐 아니에요? 한편 A씨는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B씨의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 장면이었습니다. 헐, 그 알바냐다. 개웃겨. 이거 한번 따로 받아볼까? 어, 좋아. A씨는 B씨의 유행어를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유행어를 사용한 홍보물은 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A씨는 늘어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수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홍보물과 관련해 고소장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느 날 핸드폰을 보다가 A씨의 홍보물을 보게 된 B씨. 황당했죠. 저라는 창의도 없이 그런 홍보물을 만든다는 게. B씨의 유행어를 사용하기로 했던 A씨. 하지만 B씨를 섭외하는 대신 그를 모방한 캐릭터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개그맨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져 개인의 용모, 동작, 실현 스타일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의 동의 없이 연기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그에 대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혹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생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백히 규정치 않았고 그 인정 여부는 판례마다 다릅니다. 다만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